강남구가 중소기업의 구인난과 청년층 실업난 해소를 위해 28일 구청 아카데미 교육장에서 2015 구인구직 매칭데이를 개최했습니다. 강남구와 한국무역협회 중장년 일자리희망센터가 공동으로 진행한 이번 행사에서 구는 오프라인 현장 면접을 지원하고 중장년 일자리희망센터에서는 온라인 구인구직 매칭을 맡았습니다. 일할 사람이 필요한 기업과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가고 있는 이런 고용 미스매칭이 증가하고 있는 이때에 저희 강남구청에서 구인구직 매칭데이라고 하는 사전에 구직자와 기업을 연결해서 현장 면접을 추진하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직원 채용 계획을 가진 우수 중소기업 30개사와 사전 접수를 통해 매칭된 구직자, 현장에서 접수한 구직자 15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특히 YBM 시사 T&E, 코세아 서비스 개발원, 김영모 과자점 등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이 참여 참신한 인재 채용에 나섰습니다. 이날 기업별 부스에서 면접이 이루어졌으며 대기 시간에 전문 취업 컨설턴트와의 취업 상담과 취업 전략에 대한 1대1 심층 컨설팅이 진행돼 구직자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구는 면접에 참여한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취업 지원을 진행할 예정이며 6개월 후에는 채용 유지 현황을 파악해 구인 구직난 해소에 활용할 계획입니다.